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고 좀 모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모든 자 속에 효과적으로 욕산다하여 싸우니 이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며 빛 가운데 거하다가 빛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가 되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 가운데서 행함으로 항상 기쁘고 항상 확신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2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것이 있기에 내가 그를 면박하였으니 이는 몇몇 사람이 야고보에게서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 혼자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니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가더라. 마침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치하냐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하느냐 하였노라 우선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아, 사람들이 이게 어떤 어, 획기적인 어, 변화가 있을 때 어, 상당히 그 어,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 그들은 1500년 동안 아, 율법 아래에서 있었어요 1500년이라는 세월은 긴 세월이죠 아, 그 율법에 의하면 은 이방인들은 죄인들로 상정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밥도 먹지 못하게 되었어요. 어?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어, 유대인들에게 이 계명을 주어서 결국 그, 그들이 그 계명을 어길 아, 죄를 질 때마다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죽어나가고 죽어나가는 것을 아, 그들이 1500년 동안 경험을 함으로이 죄를 지게 되면 피를 흘려야 된다는 사실을 아, 그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1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면서도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뭐 율법을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자랑했습니다. 어? 아, 이게 사람들은 뭔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보다 다른 게 있으면은 그걸 특권으로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 개개, 개 같은 이방 죄인하고는 상징을 못 하겠다. 가난 여인이 어,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힘이 귀신 들렸다. 마귀 들렸다. 미쳤다. 그러니까 어, 주님께서 어, 어, 자녀의 떡을 자녀의 빵을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올소이, 올소이다마는 그랬어요. 맞습니다. 율법실의 아래서는 나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네 믿음이 크다. 어? 그 여인은 어, 부스러기가 떨어질 걸 알았어요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받은 구원이 이게 부스러기입니다 이게 어? 이게 부스러기예요 사실 유대인으로 있다가 이, 유대인으로 있다가 은혜 받고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이죠 옛 것과 새 것을 함께 가져오는 석연 같다 축복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크리스찬은 축복이에요 어, 그 사람들은 하늘과 땅에 모든 약속을 누르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축복이죠 어? 그래서 어, 그들은 그 나중에 휴고 됐다가도 내려와서 어, 주님과 함께 12지파를 다스리는 특권을 줬잖아요. 12지파를 다스. 이스라엘 민족을 12지파를 다스리는 이런 특권을 줬고 물론 이제 하늘의 세요로 사람의 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그 복을 다 줬기 때문에 어, 유대인들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죠. 나중에 유대인들 남은 자들이 구원받게 되면은 영광입니다. 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태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 이참 축복이에요. 정말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축복이에요 믿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때만 해도 이게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은혜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 줬기 때문에 심지어 그 베드로도 다른 사도들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그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한 것을 얘기했을 때, 아 그들이 깨달았고 베드로도 그 고넬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그들도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서 아 그들과 우리가 똑같이 차이가 없이 믿음으로 마음이 정결케 되는구나 이것을 그 베드로도 증거했고 결국 아 이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베드로와 같은 그런 다른 사도들은 할례자할자들에게이 한레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 이렇게.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참그 이방인들과 이방인들과 이제 함께 먹고 있는데 먹고 있는데 그 이것을 모르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냥 도망가셨거든요 도망치니까 바울이 막 여기 책망하는 장면이야. 어? 근데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그랬을 거야, 아마. 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갔을 거야. 어? 그럴 거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사실 베드로가 이해는 가지만 이 바울이 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격을 보는 거예요. 옳면 으 옳고 틀리면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아,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시절에 그 자기가 옳지 않은 거는 그냥 그냥 자기 시간 내고 물질 들여가지고 죽이기까지 하고 감옥에 쳐하는 이런 열성을 보고 그래서 주님이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의 열정적인 사람이거든요. 못 보는 사람이 아주 성격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 하나님의 일도 말이죠. 좀 이렇게 적극적이고 어막 그냥 이런 사람들 많이 들었었잖아. 요 깡패들 막 들어가서 하나님의 쓰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의리 지키는 사람들, 목숨을 내놓고평생 의리 지키는 사람들을 확 도륙해가지고 성령을 줘가지고 정말 주님의 의리를 지키하는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어, 위선을 떨었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까지도 같이 그냥 엉겹게 그냥 입장에 난 차니까 바나바까지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어? 아,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하느냐. 어? 다, 당신들도 이제는 어, 율법에서 벗어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 예수 믿고 성경 받으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알면서 왜 그러느냐 어? 이렇게 면박을 했죠. 근데 여기 뭐 베드로가 무슨 대답을 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어? 뭐 바울에게 야 그래도 너나 이해하지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는 성경 기록 못 되겠죠. 어? <laughs> 그런데 이제 뒤에 가보게 되면은 그 베드로가 참 우리 사랑하는 베드로 베드로 세가문 사랑하는 우리 형제 바울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아뭐 어,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감정이상하고 그런 사람 아니죠. 어? 조금 좀 어, 미안했겠죠. 어? 그러나 또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는 이해가 됐겠죠. 어, 그러므로 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좀 어, 부딪히다가도 결국 다 화해하고 어?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겠죠. 잠깐 동안 이, 지금 이 갈라데아서는 특별히 그 로마서와 다른 것이 로마서는 어,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런데 갈라데아서에서는 이제 어, 유대인으로 있다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다가, 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게, 이게 혼동이 돼가다. 어? 그 사람들이 뭐 그리스도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어? 뭐 육신적으로 뭐, 어, 남성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 이것만 할래인 줄 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칼이 들어와서 혼과 몸을 쫙갈라가지고 어? 피는 나지 않지만 말이에요. 어, 그리스도 피가 이미 흘려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의 죄의 몸을 딱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혼이 육신하, 육신과 상관없이 육신을 지배할 수 있는 아, 이러한 그 그리스도와 할례를 알기 전까지는 아, 알 수가 없었죠. 아, 그러므로 아, 여기서 우리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휴가가 되고 나면은 그때는 예수만 믿어가지고 성령이 떠나시니까 예수만 믿어가지고 이제 구원이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뭐 은혜복음 받은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된다. 뭐 예수만 믿고 그냥 뭐개차반차놓 살아도 뭐 구원 받는다. 그러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혼동이 오는 거죠, 이제. 어? 그때 또 싸움이 벌어질 거야. 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인데 뭘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냐. 그런데 어? 요한계수 14장 보면은, 그다, 그때 있는 성도들은, 아, 결국 예수를 믿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견뎌가지고, 환란을 통과해서 천연한국으로 넘어가는데, 이, 이것 때문에 혼란이 올 거예요. 더군다나 요한계수를 공부도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이제 요한계수를 뒤져보고 그러면서, 또, 아, 이제, 아, 참, 추고된 성도들이, 추고된 어, 어, 주의 종들이 설교한, 뭐, TV라든가 설교한 라디오 방송을 그때 듣고, 그때 듣고, 아,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이러고서 이제 그때서 가슴을 칠 거예요. 그니까 러 지금이 바로 부원받을때 은혜 날입니다, 여러분. 에? 교회 앉아서 부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어, 교회는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회를 줘요. 에? 한란에 넘어가도 기회를 줬는데, 그때는 엄청난 고생. 끝까지 견디는 자가 우리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환란때 어떤 어떻게 누가 구원받느냐? 마태복음 24장은 그다 있어요. 죽어가될 사람들, 환란에넘어갈 사람들 그세 가지 다기 때문에 아, 이 끝까지 구원을 어디에 구원하는다 24장 보면은 응? 24장 아, 19절부터 보면요. 그날 들여는 아이,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있으리라.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그때 대 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날이 단축되지 않으면 어떤 육체라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3절 가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보세요.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위하여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회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러죠. 그래야만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죠. 그게 아니고 이거는 환란때 가서 왕국 복음의 은혜 복음이 아니라 킹덤. 이제는 주님의 왕국이 온다. 어?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라. 이런 이 은혜 복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제일 하셔서 왕국을 건설할 거니까, 회개하라, 어? 어? 이런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여온 세상에 전파돼요, 그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끝이라는 것은요, 세상 끝이에요. 여러분, 휴거 때 세상 끝이 아닙니다. 휴거 입구 7년 동안 더 가요, 세상 끝이, 세상이. 그 때문에 환란 끝을 세상 끝이라고 그래. 아, 세상 끝이라는 것은 마귀가 세상인 것, 마귀가 이제 체포되는 어? 그게 바로 세상 끝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 체포되면서 진짜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권자를 가지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래. 이게 지금 이 성교 에교 하시는 분들이 성교 그 어, 성교 스쿨에서는지금 이제 잘못 가르치는게 뭔가 하면은 자꾸 이거를 은혜복음인 줄 착각을 해. 왕국복음이 또는 천국복음이. 예?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지금 사실 은혜복음이요. 전 민족수의 반 정도밖에 안 됐고. 그러면 뭐, 그러면 뭐한 2천 년더 가게, 해, 그럼? 그렇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결국은 이 세상 끝은 그때 이제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다. 환란때 증거되는데 끝까지 견디는 사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그때 환란 때얘기이 마태복음 24장을 이걸 잘못 알게 되면 은막 그냥 혼동이 되죠. 어? 혼동이 되는 거예요. 아. 추구에 대한 얘기도 있고, 재림에 대한 얘기도 있고, 환란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이게 세 가지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아, 마태복음 24장 말씀, 여러분. 아, 우리 마태복음 강의한 게또 있으니까, 그 24장을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아, 확실하게 깨달았수있어요 하나의 말씀은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어렴풋이 알면 안 돼요. 확실하게 알아야만 내가 그냥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전체를 다 먹어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이한 권밖에 안 주는데 말이죠. 이 성경 한 권도 내가 매수도 못한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그냥 뭐 교과서는 엄청나게 읽는데 말이야. 어? 읽는데 이게 기가 막혀. 내가 풀로신학 들어가니까 과목당 책이 이만큼이야, 영어책이. 어? 성경 공부하는 게 거의 없어. 그거 읽다가는 성경 한 절도 못 읽겠더라고. 전부 영어로 된 건데 말이야. 에? 안 되겠더라고요. 성경을 가르치질 않아. 어, 이상한 뭐 신학이나 가르치고 방법론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별로 안 가르쳐. 조그마다 말고, 조그마다 말고 그래요. 사실 신학교에서 목사들 사람들이 성경을 안 배우면 뭘배우있어요 성경 교과서인데, 안 그래요? 그 빌리그레 목사님이 한참 문의가 충만할 때 그분은 그 집에 가면은 방 안에 책상하고 딱 성경 한 권밖에 없었대. 아무 책도 없고, TV도 없었대. 그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에. 자,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이제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조만간 옛날, 어,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예, 소위 그 과도기, 과도기에 있었던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 사도행전에, 사도행전에, 사도행전을 하다보면 그게 그 과정이 통과, 이제, 그 사도행전 15장에 지금, 지금 갈래서 2장의 말씀 나오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나 베드로 전호서나 요한 1, 2, 3서를 보게 되면은 또 요한 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이제, 환란에 들어가면서 나타날 메시지들이 거기에 많이 나오게 되고 지금이야말로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은혜 복음을 빨리 받아들여라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받아들여자 우리가 지금 복음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게 하는 것도 왜 하는가 하면 문이 닫히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도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요한기술, 무슨 뭐 미래를 내다보고 뭐 사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볼때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넘어가면 안 되니까 안되니까. 그래서 내가 요한계시을 강의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영적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 영적 기도를. 여기 안넘어가려면 예수께서 지금 영접하라. 영적 기도를 시킨 거예요. 어?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뭐, 어? 뭐 지금 뭐 이락전쟁이 뭐 이게 뭐고 뭐 탱크가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어? 거기에 뭐 황충이 나오니까 이건 탱크라고 그러고 말이야. 어떻게 황충이 탱크입니까? 탱크가 지옥에서 올라오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지옥에서 머리털같이 이렇게 나오고 말이야. 사자 이빨같이 이게 나오는 거 봤습니까? 그걸 전부 그냥 현재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해가지고 사람들 아, 아 희한하다 이게 아니라 이 메시지 이 성경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걸 보고 여기 넘어가지 말아라 마귀하고 똑같이 불못에 떨어지 지 말아라 이런 경고를 주는 건데 이거를 잘못하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거 잘못 배우면 막 공포에 떨다가 정신병도 걸리고 그래요. 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있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아, 마사지가 아니라 메시지를 깨달아야 돼. 메시지. 예. 자, 우리 1 7 아,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제인들이 아니로대. 예? 이방 제인들이 아니로되 옛날에 이방인은 무조건 죄인, 죄인 지급했다 했죠. 아, 부도덕한 삶을 산 죄인이다. 아? 이건 뭐 어, 우리다. 아? 그건 이제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원래 이방주인들이 아니었다.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그랬죠.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지고자 워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할수 없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요 말씀 속에 엄청난 그그리스도를 위한 그 교리, 닥트린, 닥트린이 여러 가지 들어있습니다. 아, 이건 뭐냐?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아? 율법 시대에서 의뢰 시대가 되었다. 아? 율법은, 율법은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기로 오는 수밖에 없다. 아, 그 죄, 죄를 처리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죄를 깨닫고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오는 수밖에 없다 어?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 우리의 사람는 말씀 그 자신을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그랬고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건 뭐죠?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어, 한국 사람들 예수 믿기 전에 조상들에게 뭘 드려요? 재물을 드리잖아요. 재물. 가장 좋은 거. 뭐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보면, 그, 뭐 누군가 믿어야 되잖아. 믿어야 되니까 조상님들한테 가서, 어, 왕은 또 옛날, 옛날 선조 왕들 앞에 가서 탁 끌어 엎드려 가서 말이지, 잘못했다고 말이지, 도와달라고 그러고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했고, 보통 평민들은 그냥, 무덤에 갔다가 이제 갔다가 소주도 갖다놓고 말이야. 뭐 사과 배도 갖다놓고 그러고 소주도 잡수시라고 이렇게 뿌려주고 말이지. 예? 제사 될때 밥을 탁소복에떠지도 이밥 그러니까 이밥이라고 그랬죠. 그추산 것을 그냥 그 아주 갖다가 또 숟가락까지 푹 꽂아놓고 문을 열어놓고 잡수시 없어서 그리고 자기들이 다 먹자고 나두게 <laughs> 이게 제물이야 제물. 재물. 어? 왜그거 바쳤죠? 그러면 조상들이 귀신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셔서 잡수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제물로 드린 거야. 재물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주님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오면은 그 사람들이 재물이 되는 거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재물이 뭐겠어요, 여러분? 어? 물론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하는 건데 그 물질을 들이는 것도 뭐 하려고 들이는 거예요. 재물을 살라고 그렇죠. 재물을 우리가 부에다가 멕시칸도 드리고 과테말라 사람도 드리고 뭐뭐뭐 어, 엘살바도르 사람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뭐 월남 사람. 그냥, 갔다가 뭐, 이러 이러나 뭐, 그냥, 그, 일본 말로 이러 이러나 그러잖아. 여러 가지 칼라의 그러한 재물을 쫙 갖다 놓으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우리는 그 재물을 드리는 거야, 재물을. 재물을 드리는 거요 이거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꼬룩하게 된다. 그 더러운 재물이었지만은 예수의 뼈를 씻게받고 성령으로 꼬룩하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신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아홉 명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에게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죠? 우리가 예수 스도를 영접해서 한 사람이 구원 받을 때 천사들이 딱 와가지고 막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천사들 내가 꼭 눈으로 이렇게 봐야 있는 게 아니죠 눈으로 안 봐도 하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걸 내가 아는 거야 눈으로 안 봐도 아는 거야 백문이 불의 일견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썩은 눈으로 봐야만 믿는데요 우리는 믿을 때 뭐가 돼요? 믿을 때 보여지는 거예요. 어? 이게 사람들이 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뭘 느껴서 깨달으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받아들일 때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질 때 진리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믿고 깨달을 때그 말씀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 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먼저 느낌을 통해서 뭘 자꾸 하려고 그래. 그래서, 어, 잘못된 느낌을 줘가지고, 어, 진리 아닌 것을 아, 안 것처럼 착각하게 미혹한다 그러죠. s e d u t i o n 미혹한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정말 믿는 사람에게 역사한다. 믿는 사람 속에서 역사한다. 불같이 뜨거운 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다. 아,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두 번째로, 사람은 더 이상 자기가 무엇을 해서 의로워질 수가 없다. 이런 아, 교리가 또 생기는 거야. 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내가 좋은 일을 하면 그 o 유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도요. 착한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선을 행하잖아요. 어? 선을 행하면 복을 받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분 마찬가지죠. 내가 선을 행하면 복을 받아요. 그러나 내가 의롭게 되는 거, 내가 죄가 없어지고 의롭게 되는 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을 해서 절대 할수 없다는 이러한 교리가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귀는 뭐예요 이걸 못 믿게 하려고, 못 믿게 하려고 자꾸 어떤 행함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교 행위를 요청하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 말이죠. 1천 0천번뭐 1천 어? 번 하는 거 어? 그거 그걸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 정말 보통 그걸 해만 된다 그러니까.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옛날에 1천 번제 드렸죠. 1천 번제가 뭡니까 여러분? 요거를 또 잘못 사용해가지고 보면 사람들 머리가 좋아요. 어? 어, 헌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제 한거 1천 번제를 지내야 된다. 어? 그래서. 5불씩 1,000번을 지내야 된다. 5불씩 1,000번을 헌금해야 된다. 그래야만 당신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한다 그하는데 성경을 보면, 1,000번제가 1,000번을 드린 게 아니라, 뭐예요? 1,000번제예요. 어? 소를,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린 거지, 소한 마리 또 드리고, 내일 또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1,000, 번제가 아니라, 1,000번제입니다, 여러분. 어?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그거 5천불이랑 드면 됐지. 뭘 5불씩 말이야. 이렇게뭐 1번씩 0 0 0드면 봉투값이 얼마야 그거. 어? 그렇잖아요. 빠지면 또 하, 내가 빠졌다고 또 그러고 말이야. 그게 결국 이게 종교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 행위를. 어? 종교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그런 걸 자꾸 섞으면 안 되는 거야. 얼마나 그 사람들 자유를 자꾸 속박하는 거야. 어디에 자꾸 이렇게 묶어 놓는 거야. 절대 속으면 안 되죠. 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제 사람의 힘으로 의롭게 안 되는데 세 번째로 의롭,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뭐 도를 닦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뭐죠 이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믿기만 하면은 그 순간에 눈 깜짝 하는 순간에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 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그 갈라데서 보게 되면 뭐라 했죠? 갈라데서 뒤에 넘어가면 뭐라 했어요? 3장 8절 보면 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순간에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은 미리 보고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로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려고 하였느냐네 안에 누구냐 이거죠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그럼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예요? 어? 아브라함의 씨가 16절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을 사람 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을 받는 데그 복이 뭐냐? 이게? 그 복이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에 따른 복음. 여러분 영혼이 살기 때문에 유업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지 못한 사람뭘 줘도 죽을 때 끝나는 거야. 그러나, 영원히 사는 사람은 유업이 따르는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과 유업이 따르죠. 세를 살면서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일한 만큼 또 천연왕국 때 다스리는 통치권이 있고, 멸류관이 다섯 개 아니에요. 멸류관. 멸류관. 세상에서도요, 이 멸류관 하나, 금메달 하나 따라고 고생을 하고, 그 땀은 막 TV에 나오고, 뭐, 뭐, 애국가 나올 때만 눈물을 쭉쭉 흘리고, 뭐, 그 사람만 그러나에 뭐, TV 보는 민족들도 괜히 따라가서 엉엉 울고 그러더라고. 어, 금메달 따니까 말이에요. 예. 근데 하물며 영원 무궁토록 빛나는 이, 정말, 멸류관을 따게 해서 이 땅에는 안에, 고생하면서, 정말, 아, 절제하면서, 어, 내가 하고 싶은 거못 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멸류관을 받을 때그 기쁨이 어떨까? 그때는 애국가가 울려피고태국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 하나님의 킹덤의 깃발이 올라가는 거예요. 10편에 나오잖아요. 깃발을 들리는 그랬죠. 깃발.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스 아닙니까? 승리의 깃발이 올라갈 게 아니라 그 깃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그 승리의 깃발이 올라갈 때 그때는 뭐 이건 꿈이냐 생시냐마 어? 그때 아냐 모든 눈물 그때 못 흘린 눈물을 다 쏟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썩어진 눈물 안 흘리고 그까지 참으면서 아 어,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쓸데없이 울고불고 울고 하지 않, 않고 꾹 참다가 그별류관을 받는 순간에 그때 엄청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응?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요. 옛날 금요일날 철학배드릴때 어, 어, 저기 저 타시켄트로 나간 어떤 내 아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와서 설교를 했는데 어? 그, 그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셉은 어, 아, 고통을 받고, 참 종에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그러면서 고생을 하면서도 항상 기쁨으로, 기쁨으로 정말 일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 딱 돼가지고, 이제 왕, 그러니까 멸류관 받은 거 아닙니까? 멸류관 받아가지고, 두 번째, 두 번째 통치해야 됐잖아요. 멸류관 아닙니까? 왕이죠. 왕이 딱 됐을 때, 그럴 때, 형들을 만났을 때, 그때 눈물이 쏟아졌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어?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절대 울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만났을 때 그때 주님 붙잡고 옵시다. 나는 그 말씀 아직도 안잊어버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와서 설교하잖아요. 그 메시지를 잊어버렸잖아요 왜? 나에게 줬으니까. 여러분에게준 거예요, 그것도. 그걸 잊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바보인지 몰라.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어? 사람은,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나는 크리스 목사에 게 오게 할 때도요, 기도해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거 전달해야 된다, 당신. 어? 그래서 오라는 거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지. 뭐, 설계 한분들이라고하는거 아니에요? 어. 그 때문에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이죠. 순종하는 사람 잊어버리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올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작년 연말하고. 우리가 고난이 넘친 것처럼 뭐예요? 뭐가 넘쳐 앞으로? 위로도 넘친다. 고난받을 때뭘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위로를 생각해야 돼요. 아멘? 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야. 에? 그게 하루아침에 하루, 하루 옵니까? 그게. 에? 위로가 올걸 믿는 사람은 얼마나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도요, 주님 만나면 끝이야. 소망도 끝이야. 사랑밖에 없어요. 이제 주님하고 영원히 사랑하는데, 뭐 믿음, 믿음이 무슨 표현이 있어요? 주님 만났는데. 만나기 전에 믿음이 있고, 만나기 전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게 현실이 되는데 무슨 믿음, 소망이 필요 없어요. 어? 그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제일 큰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 자, 네 번째로, 어,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자신의 의, 어? 내의 대신에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들이려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 로마서 그가 아니라 그 이사에서 64장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에 다음 찾아봅시다. 이사에서 6장 64장 이사에서 64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권력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 갔나이다. 우리 자신의 의 내가 뭐 나보다 좀 정직하고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더러운 걸레다. 어? 더러운 걸레다. 그러니까 이거 거,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죠. 걸레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걸레를 아무리 빨라그러지 말고, 어때? 걸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러운 버리는 거예요. 아멘? 어? 버려죠 아무리 빨아가지고, 뭐, 하, 이 걸레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쓰는 거라고 자랑하면 뭐할 거예요, 그거. 어? 걸레는 빨리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의는 완전히 버려버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멋진 사람이요. 자신 의일을 버린 사람 그 다음 또 어떻게 돼요? 누구를 봐도 누구를 봐도 아무도 손가락질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의가 없는데 누구를 함부로 손가락질해요? 남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밖에 못 하잖아. 하나님의 의를 받은 주제에 나도 어? 걸레 같은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내가 거룩하게 됐지. 응? 어? 저는그 우리 친구 목사님이 하는 그, 그 웹사이트에 그 옛날 그그 그 패셔 f 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영화에 왜, 어,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막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말해요. 이십자가 너무 힘드니까 십자가가에 넘어졌는데 넘어졌는데 그냥 십자가 뒹굴어도 거의안다잡아있었어요 예수님. 이 그리고 한번더 가다가 넘어졌는데 십자가 예수님 머리를 쾅 찧었어. 어? 그리고 그냥 그 정말 갈퀴가 달린 채찍으로 말이야. 한번 자니까 살이 툭툭 떨어져 나가. 어? 툭툭 떨 떠져나가. 어? 하, 십자가에 달릴 때, 어? 달릴 때도 뭐 그냥 어? 아주 온전히 뭐머리부터 끝까지 말해요. 그리고 이 까시 면류관을 썼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다 십자가를 지고 하다 십자가 넘어지고 가, 넘어질 때그 십자가 가시 면류관 위로 탁 떨어지니까 피가 쫙 나는 거야. 어? 그이지 앞으로 영상에 담아 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가져가라 그러더라고. 요 자기도 공짜로 받았으니까. 우리 이제 영세, 지왕영자한테 주어서 그걸 이제 우리 주에 만찬할 때한번 봅시다. 어? 주에 만찬할 때 그걸 한번 보면 어? 실감이 날 거야. 어? 참그 표현 하나 잘했어, 그분이. 그분은 캐토릭 신자인데도요. 어쩌면 예수영화 나온 중에서 그렇게 정말 그 주님의 그 순환에 대한 그, 어, 순환에 대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건참 없었어. 내가 봐도. 아, 참 내가 다시 보니까요. 너무나, 너무나 처절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걸려갔으니까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고 보고도 뭐라 고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요, 어? 악올골짝 빈드에도 어? 어, 가오리다, 이런 찬송이 나. 악골골짝빈드에도 가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한테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그걸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어? 자기를 속이는 사람한테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내속에이내 의를 주장하면 안 돼요. 네 가지죠. 첫째, 시대가 바뀌었다. 율법 시대에서 완전히 은혜 시대로 바뀌었다.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수 없다. 세 번째, 의롭게 되는 것은 무슨 도를 닦아 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할 때 순간적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거다. 네 번째로 이제는 내 의는 아무것도 없고 관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네 가지의, 이게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리. 성경 말씀 속에서 교리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이거 이놈도 아니고. 좀, 그러니까 교리가 없으니까 요즘에 뭐 캐토릭이나 뭐 불교나 모슬렘이나 다 하나 되자 이거야. 종교 통합운동이나는 거야. 어? 종교는 통합할 수 있어도 절대, 어, 이, 이단들과 같이는 할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 도 흘린 피를, 그는 신성 보독하는 거죠. 17절 보겠습니다. 갈라데서 2장 17절. 만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기를 구하다가 우리 자신이 또한 죄인들로 드러난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가 죄의 일꾼이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에? 그럼 주님이 다시 우리를 너 안돼 너 기분 나쁘니까 다시 죄인데 이러지는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인된 것이 행위로 된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우리 2장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뭐로 구원 받았어요? 에베세 2장에 2장 8절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믿을 때 은혜 주셨단니너희에서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거저 받았고 선물이라는 것은 돈안 받는 게 선물이죠. 선물주면서돈 내는 사람 없죠. 선물주면서 이거 얼마짜리입니다 얼마 내라는 건 선물이 아니죠. 이거는. 상품이죠. 아, 그러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을 더 이상 행위가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것을 물지라고 그랬었던 얘기예요. 무지라고. 응?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어? 예수님이, 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 죄인의 일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나 주님은 죄인의 일꾼이 아니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응? 어? 아, 이것을 여기 얘기한 거 근데 이게 잘못 알는 사람들 보면, 요한복음 우리 6장, 아, 어, 보십시다. 이걸, 이게 잘못돼가지고요 잘못 깨달은 사람 너무 많아요. 이게 성경이 잘못되면 말이죠. 그만큼 이게, 구원받는 데도 그런가요? 구원받는 데도 6장 63절인가 보면 아 6장 63절이 아니라 3장이에요. 3장 36절, 6장 63절이 아니라 3장 36절 아. 아,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개혁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개혁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그랬어요. 어?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렀다. 그럼 뭐예요? 믿었을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 <laughs> 옛날에 박무식의 목사님이 여기 와서 집회하는데 테이블 들어보니까, 아, 이걸 가지고 말이야. 막 겁을 주더라고, 사람들한테. 어? 아 뭐라고? 믿어도 순종치 않으면은 생명을 보지 못한다. 어? 그게 그러니까 성경의 잘못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성경의 잘못되면 사람을 죽이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도 실족시키는 거야. 그게 성경에 이렇게 주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 나참 알면서도 안안 안 버리는 것보다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자 우리 베드로 전서도 보자. 베드로 전서. 어? 베드로 전서 구원해 가는 거예요. 구 베드로 전서. 이 마귀는 구원을 못 받게 해요. 어? 베드로 전서 2장 어, 보세요. 2장 2장 2절 보겠습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난 아기 들러서 순수한 말씀에 저을 삼아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자라게 하려면 이라고 그랬죠. 근데 개혁에는 어떻게 되지 아세요, 여러분? 구원을 받게 하려면 이라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얘기하지만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 찾아왔을 때 나이가 30대였는데 이 친구는 교회 다니다가 불교에도 가보고, 저 성당에도 가보고 막 헤매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너 오늘 구원받아야지.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그랬더니 아니 보세요. 여기 성경 보세요. 어이 말씀의 젖을 다 먹어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어 그러니까 걔가 영어 킹잼스 가지고 있더라고. 영어 킹잼스고 한글 개혁이야. 모르는 거야 얘가. 그래서 영어로 한번 읽어보라. 아, 영어로 읽어보라니까 you may grow 돼 있거든. 어? 어 grow네. 잘하는 거네. 세, save가 아니네. 이렇게 된 거야. 그래, 그날 영접했어요, 친구가. 어? 그러니까 구원 못 받게 하라고 바꾸는, 이거를, 목사님들이 이거를 알면 이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개혁을. 어? 그럼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게 어떻게 되었어요? 구원을 받아도 의식해 하잖아요. 어? 이게 어하고 의가 다른 거예요. 사단은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동산에서 나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그랬거든요. 근데 사단이 와서 뭐라 했죠?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남은, 남은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어?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심케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단도 이제는 이 말씀을 바꿔놓으면은 하나님을 바꿔놓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무슨 뭐, 신, 신, 이 저걸 입은 분이 뭐흰저 뭐야 수염 달고 나온 분이 하나님입니까? 어? 다들 그렇게들 알아? 아직도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그냥 눈을 감고서 막 뭐가 나타나길 바래. 어? 금식기도하면서 막 눈을 감고 막 해면 뭐가 나타나길 바래. 어? 그 누가 나타날까요? 오 그래 내가 왔다. 그러면서 누가 와? 마귀 선생이 오는 거야. 어? 마귀가 얼마나 둔갑을 잘합니까? 어? 둔갑 잘하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데 천사 봤다는 사람들 속는 거야. 여러분 천사가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네? 성경을 알아야 돼.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수락과 그룹만 있어요. 어? 그룹은 여섯 개 날개가 있고 수락은 세 아, 그룹은 네개날두개두개 있고 수락은 세개세개 있어요. 천사는 남성으로 나와요. 어? 그러니까는 그뭐 캐드로에서 아기 천사 뭐 아기가 뭐 이렇게 저 뭐야 뭐 이렇게 날개 달고는 그걸 보고 그거 천사죠 아기 천사가 어디 있어요? 아기 천사가 아니라 그 아기들의 천사가 응? 어? 하나님 앞에 됩니다. 그 아이들을 돌보는 천사들이 하늘의 아버지 앞에 항상 뵙는다고 그랬지, 어디 애기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걸 둔갑이 시켜놓은 거야. 그니까 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사단이 어떤 환상을 갖다 줄 때, 그걸, 하, 아, 나는 특별하니까 이걸 보여줬구나. 아, 날개가 확 아, 이러고 막 천사가 날아가주 말이야. 그랬다고. 천사와 스라과 그룹은 다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봤어요, 언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에? 그래서 성경 한 권을 다읽고 이거를 공부 안한 사람은 정말 보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회라면서 성경 전체를 강의하지 못하고 주님못 만나요. 저, 저기 워싱턴에 있는 어떤 목사님도 여기 왔었는데 자기는 계속해서 성경만 강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옛날 목회자는 성경만 강의했어요. 성경을 계속 먹다 보면 어떻게 해?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다 보면 바이타민이다 들어오고 미네랄이 들어오고 어? 여러 가지 들어가지고 그냥 쏙 자라지 않습니까? 키도 자라고, 어? 그다음에 어? 키도 자라고, 그다음에 머리도 자라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멋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루틀이 됩니까? 어? 어린 아이들 뭐 이거 막 들이 따 때려 먹이면 어른이 됩니까 어디? 어리서부터 잘하 자라잖아요. 린지 잘하는거 봐요. 올 때마다 잘하잖아요 자라잖아요. 왜 그래? 계속 백이니까 그 한꺼번에 어른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요즘에 어떤 게 있어요? 세 살까지 자라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다고요. 어? 영적으로도 애 늙은이가 많은 거예요. 어? 늙었는데 영적으로는 애야. 지금 어? 이런 사람 많아. 그러나 애인데도 영적으로는 노인이 있어요. 어? 이게 어떻게 이걸 잘 봐야죠. 어?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만. 내가 육신적으로 나이 먹은 것도 그다 남을 가르치면서 그 자리를 찾아올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자 그래서 아 어, 다시 18절 가겠습니다. 이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 자신을 범법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게 뭔가 하면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료계에서 의룹, 구원받았는데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다시 내 행위를 강조하고, 어? 그래도 내 행위가 있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어? 율법을 다 허물었는데, 내가 다시 세우는 거야. 그러면 다시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마치 감옥에다가 있 나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내가 그 감옥에서 다시 기어 들어가는 거야. 에? 아, 다시 들어가는 거야. 이건 바보 같은 짓이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는 살고자 함이라. 자, 여러분, 율법은, 율법은 우리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죽였어요. 어? 너희는 죽었고 그랬어요. 율법이 왔기 때문에 우리 죽었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은 뭐죠? 영원한 생명이죠. 사랑이죠. 어? 그리스도님이 죽였죠. 음. 그래서 사도바리 로마 7장에 나오죠. 어? 나는 아, 죽었다. 그리고 에베소 이장에도 보면 뭐라나와있죠 에베소 이장에도 죄의 허물로 죽었던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살리셨다다 이미 죽었어요 이미 세상에 태어난 사람도이미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언제나 죽을 거 아니에요 지금 죽으나 70년 후 중에 죽은 거지요 사형수가 피고는 헌법 몇점 형법 몇점몇 점의 몇, 몇 항에 의해서 사형에 처한다 꽝꽝꽝 치면 어떡해? 그 사람이 죽은 거죠. 그래서 살아있어요. 아직도 살아있어. 한달 후까지. 왜? 집행이 될 때까지. 완전 나면서 사형이야. 다 사형원도야. 너는 7 0년 후에 죽어라. 너는 암으로 29세 에 죽어라. 다 나와있어요. 사형 집행 일자가. 그게 그거지, 뭐 그래.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은 바보 천체예요. 제가 그거를 깨닫는데 37년이 걸렸어요. 그걸 깨닫는데. 내가 사형수로서 감옥에 앉아있더라고요. 감옥에 앉아있고요 난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다 밤늦게 들어오고, 챗바퀴 돌려. 챗바퀴 그냥 월급 타면 또 해. 그러고, 또 모자라면 또 일구하고 저리고 하고, 뭐, 그냥. 그상 챗바퀴, 체밖에. 맨날 챗바퀴야. 내가 이러 감옥에 내가 감옥 속에 있더라고.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되라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 했는데. 내가 이올라고 태어났나? 내가 이짓하려고 태어났나? 아, 남들은 뭐재벌금해들어왔다가 뭐, 저쩌고저쩌 뭐, 큰 빌딩에 이런다 좋아하는데. 좋기는 무슨, 뭐, 뭐 완전히 감옥생활인데 말이야. 에? 깨닫는 게 그만큼 시간이거든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살아야 되니까 사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죄 용서받는 길밖에 없어요 죽었던 자가 부활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부활하는 건 뭐예요? 죽었던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이 살아났단 말이야 영이 살아났어요 그런데도 몸은 계속 움직여요. 몸은 움직이죠, 여러분. 어, 몸은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 달라진 게 뭐죠? 우리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했습니다. 약혼했다는 건 뭐죠? 그분 결혼 날짜가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인이라 그랬어요. 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의 영은 하늘에 가 있고 주님의 영은 우리 안에 있으니까 큰 몇천 광년, 몇억 광년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뭐죠? 기도할 수 있는 게 하나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어? 그리고 이미 육신으로부터 우리는 갈라졌죠. 사도바울이 깨달았잖아요. 하, 내가 죄를 또 짓는데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참 어떻게 보면 비겁한 것 같죠? 사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죄가 또 나를. 주관하려고 그러는구나. 기분 나쁘게 하는구나. 그래서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더 이상, 아, 아,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죠. 육신은 죽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못 박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젠 안에 살았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잠시 육신을 잊고 있으면서, 육신을 잊고 있으면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우리가 영혼육이, 육신까지도 이제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되죠?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는 거. 겉으로만 거룩거룩하는 게 아니고요. 말좀 말을 좀 아주 거룩한 말만 쓴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하는 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의 말씀이 말이죠. 마리아 태 성녀로 잉태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죠. 그,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요 마찬가지,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삶 속에 이루어질 때이 말씀이 내 육신이 되는 거야. 아멘? 이래서 전신갑자기. 이제는 이걸 벗어버리고요.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 내가 나타나는 고 말씀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이게 피이다니까 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빛으로 갑옷을 입게 되면은 말씀이 나타나는 거야.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리스도 된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 내 육신이 돼가지고 삶 속에 나타날 때이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했죠. I am 나스 g 이라고 했죠. I am이 이제 뒤에 나오죠. 이제 뒤에 나오죠. 자, 이십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못 박혔다 고 그랬습니까? 못 박혀 있어요 지금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못 박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요즘에 실감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힌걸 자꾸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laughs>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사실은 그거 보지 마시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단 말이에요 아맨? 믿는 순간에 우리 몸뚱아리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어요 어? Is crucified 되지 Was crucified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이 말이죠 한마디 한마디를 그래서 잘 봐야 돼요 그냥 쓴게 아니에요 이게 에? 사도발익을 기록할 때 성령의 영감으로 토시 하나까지도 어? 어? 못 박혔다고 그러지 않고 못 박혀 있으나 그랬죠. 예수 크리스파 d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나는 살아있노라. 응, 살아있노라. 그러니까 영은 살아있는데 몸은 죽어있다. 얘기죠. 영은 살아있고 몸은 죽어있다. 근데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은 죽어있고. 몸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죽어 있으니까 죄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 그 지옥에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죄를 짓게 되면은 그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죠. 어? 죄 때문에 고통을 받지만은 그러나 아 그것 때문에 내가 정죄는 안 받죠. 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 이 죽은 육신을 제 재물로 드려라 이거죠. 주님 앞에 드려가지고 주님이 쓰시도록 해라. 그래 사도바울은 항상 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 그랬어요. 몸에 지니고 다닌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매일 죽는다 그랬어요. 매일 죽는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아, 어딜 보는가면은 갈라데드 6장 14절 보세요. 6장 14절.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에게 못 박혀 있고 나는 세상에 못 박혔다. 이것도 is c r u c i f i e d 못 박혔다가 아니라 못 박혀 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지면 어떻게 돼요? 에? 서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죠. 세상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세상에 나갈해도못 나가요. 그렇죠? 세상도 못이 박혔고 나도 못이 박혔는데 어떻게?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옛날 과거의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역사적인 십자가는, 십자가는 실제로 큰 감동을 못 지죠. 내 자신이 거기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진짜 깨닫는 거예요. 하 어? 아멘?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가셨는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 그리스 삶을 아야 돼. 항상 낮아지셨고. 그는 편한 안 삶을 살지 않았죠? 항상 불편한 삶을 살았죠? 그러나 안에는 기쁨이 있었죠. 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에, 그렇기 때문에, 아, 요거를 우리 좀 반복하겠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20절 말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20절 말씀을 좀더 자세하게 다루고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진리들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깨달은 진리를 잊지 않고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게 여기며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하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만 주장하며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고 정제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는 겸손한 자리에 낮아지게 하옵소서. 아, 버지 하나님 창기들과 세례들을 찾아가 정말 세상의 쓰레기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받을 은혜를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그러한 축복된 자리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